본인은 이제 폭을 지금 재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 과연? 됐어요. 자, 끝났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강력한 쌍절건으로 머리 위에 탁구공을 잠깐만요. 한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예. 안오세요. 야, 우리 저 합기도 무술님께서도 이번만큼은 조금 이렇게 불안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때니 처음에 이렇게 자신 있게 있더니 네. 가지런히 손을 모으셔서 이렇게. 네. 아니 올해 나이가 루이즈 씨가 지금 25살인가 그렇죠? 아, 그럼 맞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대체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지려면 몇 년 동안 이 쌍절곤을 했는지 또 몇 살 때부터 했는지 궁금해요. 네, 와, 제가 무술인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2살 때부터 무예를 시작을 했고요. 이소룡 씨를 너무 좋아해서요. 10살 때부터 쌍절곤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쌍절곤 같은 경우는요, 저에게서 생명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연습을 하세요? 연습 시간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 연습을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연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과를 반쪽으로 격파하셨잖아요. 네, 정확히. 네, 근데 격파의 그 상징적인 송판도 혹시 아하, 송판. 가능하실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네. 没问题. 别看 쌍지근 네, 여러분 사실 쌍절곤 보시기에는 작은 막대기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시지만요. 사실은 굉장한 파괴력이 숨겨 있습니다. 송판 10장 정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10장이요? 10장을? 아니 근데 네, 이 쌍절곤의 재질은 뭡니까 그러면? 네, 강력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이요? 플라스틱이요? 아 플라스틱이네. 아 이게 10장이 합쳐지잖아요? 예. 거의 그 벽에 벽. 그렇죠. 아니 사실상 쉽게 말해서 돌이에요 돌. 돌. 돌로 변하는 거죠. 제가 지금 올라갔는데도 그냥 끄떡이 없어요. 와. 갑니다. 와. 10장. 와 빛을 봐 빛을. 저. 자, 일단 저희들 확인할게요. 예. 잠깐만요. 그대로 오세요. 저희들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산산 조각이 났어요. 다 박살이 났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 승마지골이 이 파워보다는. 가지 마요. 예, 스피드로. 가지 마. 지금까지도 괜찮았는데요. 저희 세트 위에는요. 돌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엄청 강력한 대리석 총 5장을 올려놨거든요. 가능하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떡해. 아, 너 플라그는 뭐. 매번 뒤에. 네, 문제 없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 10장 그대로. 쌍절곤으로 몇 개의 대리석, 강력한 대리석을 깰지. 하나밖에 없어요. 자! 잠시만요. 아수라장. 확인하기 전에 일단 제일 안전이 중요하니까 류지애나 씨는 일단 예 괜찮으신 거죠? 매번티 매번티.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경기는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5장 성공. 이게 예. 어떤 격파의 어떤 수준에 어떤 체급이 다른 어떤 멋진 격파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꿈을 꾸십니까? 我的梦想呢就是成为国际功夫巨星. 성룡 씨나 이영렬 씨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 그렇죠. 그분들 나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뒤를 잇는 중국 최고의 무술 연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와~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호군으로 세계를 제패한 오늘의 주인공께서 스타킹을 찾아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